야, 이거 진짜 잘 익겠다, 이거 숯불. 어우, 고구마는 숯불이 최고입니다. 이거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저도 여기 왔으면은 또 여기에 룰에 따라야죠. 그래도 하려면 또 제대로 해버려야 되고. 아, 이거는 아까 캔 도라지네요. 그렇죠. 또 뭐 아까 캤으니까 또 한 맛을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? 그렇죠. 귀한 야생 도라지까지 승윤 씨 배고플까봐 미리 다 생각해 두신 것 같아요. 야, 불 속에는 이 고구마가, 그리고 그 중간에는 도라지가, 그 위에는 이 돼지 다리가. 야, 뭐 예술적인 작품인데 이거. 이게 3단이네, 3단. 이렇게 먹기는 처음. 돼지 다리 밑엔 야생 도라지가, 그리고 맨 아래에는 고구마가 익어가고, 두 사람의 저녁이 참 맛있게 무르익어가는 중입니다. 와, 아다, 아이고, 오, 잘 익었다. 딱 알맞게 익었네. 아이고,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혀. 아, 샛노랗게 고구마 아주 제대로 익었어요. 군고구마에는 또, 아, 김치죠. 그렇죠. 예. 그렇죠, 그렇죠. 거기다가 산골의 쌀쌀한 공기까지 맛을 더해줍니다. 내가 이거 맛있을 줄 알았지. 와, 환상입니다, 환상. 와, 진짜 꿀고구마다, 꿀고구마. 꿀이네. 일모도 또 먹는가 했네요. 아, 근데 평소 저녁을 안 드시잖아요. 근데 지금 되게 잘 드시는데. 아, 고구마니까. 또 누군가 옆에 있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. 맞아요.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. 그럼요, 당연하죠. 아, 아까 산에서 캔 도라지 맛 한번 봐야죠. 그죠? 아, 요거를 고추장에 찍어가지고. 야, 원래 이거 도라지가 좀 생으로 먹으면 아린 맛이 좀 강한데, 야,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? 구수해졌는데요, 아주. 그렇죠.